그래서 잡초 방제란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에 화학적 방제법은 제초제를 처리해서, 그래서 이 제초제는 파종전 처리 또는 발화전 처리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잡초 방제란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에 목적하는 작물 이외의 식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제 수단은 맨 처음에 손이 되겠고 간단한 도구 이용이라든가 그다음 가축이라든가 지금은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의 종류, 밀도에 따라 대략 10 내지 60%의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개량이라든가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늘어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잡초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잡초 발생은 직감적으로 엄청난 수량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방치하면 종자가 떨어져서 다음에 많은 잡초의 발생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방제법입니다. 화학적 방제법은 제초제를 처리해서 잡초를 방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초제 사용에 따른 장단점은 탈초작용이 빠르고 값이 싸고 일정한 지역에서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경 잔류 가능성과 재배할 때마다 처리해야 하는 이게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초제를 새로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성공 확률은 2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로 낮아 후진국에서는 개발이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종의 제초 원재를 개발해서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초제는 파종전 처리 또는 발화전 처리라는 방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파종전 처리는 작물을 파종하거나 재식하기 전에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양 혼화 처리하면은 발화하는 잡초의 방제에 매우 유효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라크로로, 옥사디아존, 펜디메트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잡초가 되면 작물 종자는 이들 제초에 대해서는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화전 처리제가 되겠습니다. 작물과 잡초가 모두 출현하기 전이나 잡초가 출현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인데 논에서 초기에 처리한 대부분의 제초가 여기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파종전 처리하고 발화전 처리제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발화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물이 발화하거나 이식된 후 잡초가 발생된 상태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경엽 처리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면 처리가 되겠고 전면 처리는 전체 면적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 대상 처리는 일항과 일항 사이의 제철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점처리가 있습니다. 점처리는 제한된 면적에 처리하는데 이 점처리는 특정 잡초 만연 방지 목적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단생 잡초 방지에 굉장히 유효하겠습니다.